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마무리 준비를 해볼까요? 마감 전략, 오늘 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시간이 좀 흘러갈수록 좀 강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순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1000억 순매수,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7000억 정도의 순매수가 오늘 대거 유입되면서 반도체, 2차 전지 이제 이쪽의 테마가 전부 다 강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앵커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4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훈풍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한국 배터리 3사가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 시점을 2027년에서 2030년으로 구체화를 하고 이 현실화를 위해서 올해만 약 9조 정도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면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이 지금 당장의 뭐 실적이 조금 부진할 수 있지만 앞으로 한번 충전하면 500km가 아니라 1만 km를 가는 뭐 그런 배터리들이 정말 개발되고 상용화된다면 또 다른 혁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2차 전지 쪽 섹터에 좀 강한 상승 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민간 쪽에서 9조 정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수천억 원 정도의 이제 2차 전지 쪽으로의 정책, 투자를 또 이제 발표하면서 우리 니켈 가격이 또 상승세, 그리고 이제 뭐 CPI 지수 발표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 이렇게 시계도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면서 이제는 이제 테마주들의 광풍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HBM 관련해서 반도체 장비 쪽의 수요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긍정적이라는 전망들이 계속 오늘 보도가 되면서 시스템 반도체 포함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오늘 전방위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가는 모습이니까요. 당분간 이변이 없다면 코스피 2700포인트 돌파 여부, 그리고 코스닥 89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기록하는지까지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시장 마지막까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종목을 봐야 되는데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떤 종목을 볼지 또 어제 알려주신 종목도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 에코프로 HN 종목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하루 만에 네. 14%의 이제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방송 보셨던 시청자분들 너무 수익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LS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해저 케이블 관련된 사업, 그리고 케이블 전력 케이블이다 보니까 우리 전력 관련된 이슈,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반도체 사업을 역내하는 데 있어서 전력이 굉장히 또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전력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전력을 어떤 걸로 공급하느냐, 결국에는 전선, 전력 이런 쪽으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히토르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로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이슈적 측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50%, 60% 폭등한 이후에 이제 눌림목 구간에 현재 위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상승 반전형의 캔들 만들어낸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손절가 3,800원 잡고 오늘 현재가 그리고 금일 종가 이하 가격으로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 네트워크스까지 저희도 한번 오늘 마지막까지 잘 지켜보고 또 좋은 한 수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